온타리오주 의사당 하늘에 우리의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오전 개천절과 한일의 날을 맞아 주 의사당 앞에서 국기 개양식이 거행됐습니다.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. 이날 행사에는 이기석 토론토 한인회장과 강정식 주 토론토 총영사, 조성준 시의원, 각국의 영사들과 주요 정치인,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. 이 회장은 한인의 날 행사는 재외동포의 존재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 등을 모색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여 대표자들은 예멜 합창단의 국가제창에 맞춰 국기를 개양했습니다. 개양식에 이어 의사당 안에서는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진행됐습니다. 강정식 총영사 부부와 이상수 부총영사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. 리셉션에서 강 총영사는 한인 동포 사회가 주류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캐나다 한인 교향악단의 연주 등을 들으며 떡과 전 등 우리의 한식을 즐겼습니다.